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중국어 박수진 선생님입니다. 자, 10월에 고3 전국 연합평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시험 어떻게 봤나요? 사실 지난 모의평가도 있었지만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훨씬 더 쉬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능 중국어를 앞두고 모의고사가 대체적으로 난이도 낮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어.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는 쉬웠는데 정작 수능 중국어는 좀 까다로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년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는 좀 쉽다 하지만 수능 중국어는 난이도가 살짝 올라갈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은 나머지 이 남은 시간 동안 꼼꼼하게 자기 점검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모의평가에서 나 점수 너무 잘 나왔어. 그러면 뭐 수능도 문제 없겠네. 이렇게 자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어느 부분에 실수를 많이 하는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특히 필기가 많이 됐거나 특히 하이라이트 표시를 많이 했던 부분, 별표가 많은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 한 번 더 리뷰하세요. 자, 먼저 이번 시험을 하나하나 조금 점검해 줄게요.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됐는지 쌤이랑 같이 보고 여러분들 리뷰하는 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휘 부분이 되겠죠. 발음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에서 이성과 삼성이 만난 것 혹은 삼성과 삼상이 만난 것을 구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삼성과 삼성이 만나면 앞에 삼성이 이성으로 변하다 보니 이성과 삼성이 만난 단어의 조합에서 우리가 성조를 헷갈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된다. 원래 잘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해야 되는 거 잊을 수 없겠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슷하게 생긴 한자를 가지고 한자를 제대로 쓴 것을 고르세요. 잘못 쓴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올해는 비슷하게 생긴 한자가 아니라 발음이 같거나 비슷한 한자를 가지고 장난을 친 문제가 저번 모의평가에도 나왔고 이번 시험에도 나왔다. 그럼 요거 조금 신경을 써야겠네. 가령 예를 들어 예의 예절이라고 한다면 림마오라고 써야 되는데 이 림마오가 아니라 같은 발음의 마오즈의 마오를 써서 헷갈리게 만든 거. 그리고 심각하다라고 얘기할 때 옌종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옌자를 색깔의 옌서의 옌을 써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었다라는 거. 발음이 같거나 비슷한데 한자는 엄연히 다른 애들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을 현혹시켰어요.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의미가 여러 개인 한자들을 가지고 문제 출제가 되곤 하는데요. 시험에서는 이번 시험은 하나의 한자인데 여러 개의 품사를 가져서 의미가 여러 개인 애들. 예를 들어서 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볶다, 끓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파샤오라고 할 때에는 열이 발생하다, 열이 나다라고 해서 열이라는 명사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구분하는 거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비슷한 뜻인 것 같은데 엄연히 동사, 형용사, 품사가 달라서 다른 의미, 다른 쓰임인 애들. 예를 들어 까오싱 같은 경우는 우리는 형용사로서 기쁘다 라는 뜻 알고 있어.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동사로서 기뻐하다가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보기에 출제가 되었고 기뻐하다라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다라는 뜻 아니야? 이렇게 의미를 불분명하게 외우면 시환이라는 좋아하다 이 단어랑 쓰임이 헷갈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외울 때 품사가 다르다 라고 할 경우 그 의미를 기뻐하다, 기쁘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좋아하다, 기뻐하다처럼 우리나라 말의 뉘앙스랑 비슷하게 느껴지는 아이들 쓰임이 다르다면 그 부분도 조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 같은 경우,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것을 고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번에. 예를 들어 상대방이 화나거나 탓하는 어투로 말을 한다면, 아, 그래, 너 화내. 난 몰라. 이런 반응이 아니라 미안해 라고 사과하거나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상대방을 납득시키는 이런 흐름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상대방이 나에게 고마워하거나 미안하다고 하면 당연히 미안해야지 이런 반응이 아니라 아유 별 말씀을요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겸손하고 이해하는 표현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 흐름을 수능에서는 원한다는 거 한 번 더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고르는 문제도 역시 출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 어법 문제인데요. 첫 번째 기본 개념으로서 어순 너무 중요하지요. 저번 시험에서는 보어의 위치를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부사어의 어순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원칙은 때를 나타내는 말 때를 나타내는 말, 구체적인 시간의 표현은 어디 위치한다? 주어 바로 앞이나 주어 바로 뒤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완전히 절대적인 원칙이야. 절대적인 원칙은 당연히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원칙, 부사어의 요소, 부사, 조동사, 전치사의 순서는 부조개. 예, 순서로 이어진다라는 거. 일반적인 어순. 요 절대적인 원칙과 일반적인 원칙을 기억하고 보기 나열을 하고 나면 헷갈리는 보기 요소는 당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 그래서 답이 눈에 확 보였어. 절대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법 어휘의 의미나 그 쓰임을 구별하는 문제인데요. 조사처가 나왔고 그리고 곧 뭐뭐하다라는 의미의 임박의 표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있죠와 일반적인 이 임박의 표현과 더불어 보기에는 당연히 예외가 되는 것 그리고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출제가 됐어. 그것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 그것을 문장에서 체크해내냐 못 내느냐 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절대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문장 안에서 주의를 요하는 것, 예외가 되는 것, 그런 것을 캐치해낼 수 있어야겠다. 자, 그리고 문화 영역은 좀 막 이렇게 많아 보였죠. 그죠? 내용이 많아 보이긴 했는데 배점이 1점짜리가 많았어요. 그건 뭐냐면 문맥을 파악하고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019년 10월 고3 전국 연합 학력 평가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대체적으로 난이도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를 충분히 한 친구들은 만족도는 점수에 대한 만족도는 높을 거야. 하지만 이것이 어디까지나 상대 평가이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잘 보면 내가 하나 실수한 부분이 점수 차를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기는 것, 내 실수를 이겨내는 것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따자 싱쿨러.